아우 좋아. 자 시작 시작합니다.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2 이어서 가야죠. 아주 메인은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다. 근데 저기 듀쿠몬 얼굴이 약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저거는. 아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 자 제가 또 나름대로 이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공부를 해왔다기보다는. 찾아보니까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2를 영상 올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밖에 새로 나온 게임이라기보다는 시즌 업 때문에. 아 내가 영상을 딱 키니까 아파트 광고가 나오냐. 자 어찌됐건 그래서 아 뭐 좀 영상도 별로 없고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되고 좀 지났죠.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는 형식으로 요즘 이벤트 같은 거 소개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시즌2는 영상이 없으니까 모처럼이고도 하니 약간 공부를 해왔습니다. 카페에도 가입을 해서 약간 읽어보면서 어느 게 좋은지 좀 어떤 식으로 해나가게 되는지 그런 것도 약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모처럼 소개하는 형식으로 할까 합니다. 저번에 45레벨 찍고 킨다 그랬는데 며칠 만에 켜버렸죠? 할 게 많아요. 자, 기부를 안 했네요. 기부하죠. 아, 돈도 다이아로 할 걸. 아, 됐다. 자, 이번에 일단은 소개할 거는 이벤트죠. 이벤트 먼저 볼까요? 이벤트가 기존에 게임을 키면은 메인에 출력되는 형식이었죠. 아까 내가 확인 눌렀죠. 이번에도 그렇네요. 자, 내려가시면은 고브리몬 저번에 줬었는데 이번엔 어디 보자. 체력 구매 2배. 아까 봤었는데? 아 이게 생겼습니다. 다이아 복귀를 하면은 아구먼 조각을 5개 준다 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아마 스태미너 포션인 것 같고 조각을 이렇게 주는데 이 란에 아구먼이 얼마나 어느 정도 강력한 유닛인지 몰랐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댓글 이것저것 읽어보니까 제가 또 출석 보상으로 아큐라몬을 받았거든요. 이 아큐라몬과 우리 그레이몬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멤버 중에는 가장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리몬도 좋은 것 같은데 왕의 전쟁 보니까 릴리몬이 많더라고요. 이건 대체할 게 나오면은 버려진다고 하지만 저는 아마 계속 쓸 것 같아요. 대체할 거가 나와도 이 결과적으로 스토리 보고 컨텐츠 보고 하면은 마감을 할 거기 때문에. 아, 저 릴리몬 여기도 있죠. 이렇게 있던데. 자, 이래봬도 얼마나 열심히 아. 오늘 이렇게 친추가 들어온데. 길드도 멤버가 한 분 늘었습니다. 아, 자, 어디 보자. 여기 있죠. 한 분 늘었죠. 좋고요. 카페에도 길드 가입해 달라고 올리고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는지. 오늘 볼 거는 저번 시간에 레벨은 맞았는데 스펙이 안 나서 못 봤던 것들 하나하나 볼 예정입니다. 텐트 조각 준다고? 아, 텐트 안 쓸라 그랬는데 왜 또 조각을 주고 그래. 확인. 어제 할인되죠. 이번에 반값으로 하나 사주고요. 텐트 나오냐 하필. 너무 이 반지 같은 거 나온 건 좀 심하는 것 같아. 반지는 좀 아니잖아. 자 받아주고 레벨업 됐네요. 아 나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돼. 오늘은 짧게 볼 것만 보겠습니다. 소개할 것만 보고 뭐 좀 많아진 것 같지 않나요? 아까 좀 많이 눌렀는데도 생기고. 자 우선 이 서버 페스티벌 보상입니다. 이 보상 같은 경우에는 10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제가 60개, 65개죠. 그럼 60까지만 나오고 70개를 넘어가게 되면 70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벌써 획득이 떴죠. 이제부터 획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70개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다른 건 랭킹이라던가 레벨링이 필요한 건데 18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까지 안 갈 것 같고 일단 그래도 두기는 하죠. 나중에 다른 거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 많어. 자 상점 보시면은 제가 승급 물약에 좀 썼는데 그다지 좋은 거 같진 않더라고. 페가소스 있고요. 이것저것 있는데 아 이제 가챠를 좀 돌려놔서 돈이 부족해졌어요. 스노우 아구먼 하나 사주고요.
만들 수 있나? 스노우 아군문? 아직 안 되네. 이것도 간간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좋나 봐요, 이게. 오늘 못 보는 걸로. 좋아요. 자, 아, 오늘 뭘 볼 거냐? 저번 시간에 레벨은 맞았는데 얘가 진급이 덜 돼서 못 봤었죠? 전투용은. 전투용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투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4개까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품질에 따라서 풀리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 더 올리게 되면은 다음 광철 전투 영혼이 풀리는 거죠. HP 증가. 자, 화염 전투 영혼. 사망 시 74 회복, 적군 사망 시 75 회복. 이거 올릴 수가 있는데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말고요. 자, 올라갑니다. 저 이걸 살았어요. 한번 보려고. 이런 식으로 매겨서 올릴 수가 있고, 이게 480 다이아더라고요. 좋은지 모르겠는데. 오, 이렇게. 자, 이거 아군 사망시 분노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군이 사망한 시점에서 별점이 떨어지잖아요. 별점이라고 해야 되나? 별이 떨어지죠.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아직 잘 모르겠고, 아레나 같은 것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이쪽 같은 애들은 시작시 분노 증가죠. 이거 좋게 봐요. 좋게 보고 얘가 전위로 이제 빠졌습니다. 우리 기요미가 나왔고요. 이 녀석이 들어갔습니다. 스킬을 봤는데 이게 좋다는 말이 나올만 하더라고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보시면은 고급 일단 강화 있고요. 5% 시작해서 전 무조건 42 0.1%씩 올라가는 거. 아구몬, 그레이몬 새로 올렸는데 얘랑 같더라고요. 고급 강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스킬이 단일 기술이에요. 이 게임 시즌 1에서는 순서대로 스킬을 썼는데 이제 전 분노가 차잖아요. 맞으면은. 그래서 전체기가 약간 맞으면은 전체기 쓰긴 했는데 얘들 다 안 죽고 상대가 스킬을 써버리면은 많이 아팠는데, 단일 기술로 하나씩 하나씩 끊어먹는 거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얘는 특이한 게 HP가 낮은 적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비행 파워, 공격력 증가, 데미지 심화, 감소 이렇게 있는데 전체 기술은 없네요.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일단 지금 쟤는 없고요. 자, 아군 볼까요? 용기의 몸. 아, 이번에 새로 등급을 올렸습니다. 약간 만능적을 투자해서 올렸고요. 공격이 올라가는 게 생겼죠. 전체가 올라가는 게. 이거 굉장히 좋게 봐요. 쓸만하더라고요. 진화도 시킬 건데 진화만 시키죠.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되겠다. 40레벨에 별 4개. 지금 하죠. 우리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전투력이 14,550까지 올라갔는데. 아, 그리고 아큐라몬을 넣었더니 전투력이 5,000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휴, 우리 아큐라몬 어떡하냐. 자, 세졌죠? 아, 지나가자. 아, 속도 얘기를 안 했다. 아, 지나가기 전에 속도 얘기 한번 하고 가죠. 자, 속도를 올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멤버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워메몬이라던가 레오몬 지나시켰죠? 이 거미 같은 애들 올려주면은 얘네가 속도가 올라가잖아요. 얘네 속도가 같이 계산이 돼요. 네, 내 전투 멤버만 싸우는데 속도는 다 계산이 됩니다. 얘네까지 안 쓰는 애들까지.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계산이 되더라고요. 지나가자. 안 쓰는 애들이 계산되는 건 전혀 예상 못했기 때문에. 자, 진화했습니다. 아, 얘네는 솔직히 진화하면 시즌 1이 훨씬 낫다. 뭔가 딱 진화한 느낌 나는데 얘는 너무 방정맞아. 진화 성공. 화상 데미지와 기가 디스토리. 이건 뭐 자주 보이는 거니까 보도록 하죠. 48,000에 전투력 똑같고요. 이거 진화해도 안 바뀌더라고요. 에렉몬을 진화시켜서 확인을 해봤는데 진화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본 능력치도 똑같아요. 나 이게 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안 올라가더라고요, 전혀. 스킬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머신 개조, 공격 강화 다 올라가 있는데 머신 개조 똑같네? 9.1%? 9.1%? 뭐지? 이게 올라갔나? 일단 올라갔고요. 이렇게 완전체가 4마리가 됐습니다. 아큐 한 번 더 올려줘도 될 것 같지만 일단 진급 같은 거 다 보죠. 진급 해주고요. 전투력이 2886이죠 올라가고요. 속도 올라가죠. 이런 속도가 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한 번 더 여튼 올라가고요. 어둠 영역 한 번 더. 왜 안 나와?
나와. 자, 나왔죠? 올려주고요. 이것도 돌아야 되네요. 아, 이거 그냥 이거 돌려야 되나 보다. 아, 이거 여기 아닌데, 여긴데? 됐나? 하나 더. 돌아가다. 일단 꾸준히 돌려서 스펙을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너무 약한 관계로 지금. 가장 중요한 후열인데, 멤버가 확실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전투력을 지금 제쳐두고, 후열에 우리 보조 계열인 아이언네움은 있었는데, 이제 후열 쪽에 공격형만 3마리가 있죠. 제 공격 특화한 약간 조합이기 때문에 좋게 봐요. 전투력 올라가고요. 한번더 올리고요. 많이 올라간다? 이래도 아직 부족하지 않나? 7천인데 등급이 어떻게 되는데? 아, 두 등급 차이 나네요. 아, 이러면 뭐 괜찮지 뭐. 자, 보자. 강철의 군대 오늘 거다 써서 올려두자. 이걸 하려고 킨게 아닌데 일단 이거 하고 하나 보이는 것이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지. 내 정신이 케어가 되기 때문에 돈으로 사자. 상점 보조 계열이었나? 보조 계열이 없죠. 일단 릴리몬 사주고요. 보조 수정. 나 이제 주드모는 약간 거를 겁니다. 보급 보조 수정 이거 하나 사자. 언제 돌아 저거 귀찮게. 자, 진급 올려주고요. 많이 올라가는데 한번더 올리면은 금방금방 올라가겠는데. 어둠의 영역 보조 수정 이건 돌려서 먹자. 자, 에너지를 두 배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벤트네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오히려 오픈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배 이벤트는 급히 사람들이 더 좋아했을 텐데. 자, 8번 더. 야, 많으니까 좋은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다. 15,000원. 그래, 마이너스. 이거 돈도 두 배입니다. 신기하죠? 한번 더. 돈이 이제 없어. 가챠 너무 돌렸어. 강화 진급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영웅으로 가는 거죠? 플러스 2를 해서. 야, 보조 수정 없나요? 하는 거? 필요한 것만 안 팔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아주 보조 수정 어딨어? 고급 보조 수정 30개 하자. 조각보다 일단 수정을 사겠습니다. 당장 세져야 되니까. 얘 올릴까? 아니, 얘부터 올리자. 싸게 먹히는 애부터. 후열이기도 하고. 자, 올려주고요. 얘도 이제 보라색이 됐죠? 보라색이 등급이 뭐더라? 공격시. 아, 모든 콘텐츠 공격시. 내 분노가 회복. 아, 얘도 보조 계열인데 우리 아이언 네오몬이랑 약간 다르네요. 그쵸? 얘는 그냥 시작시 아니네. 아, 똑같네요. 아, 그렇구요. 근데 올라가는 폭이 막 차이가 난다. 전투 시작시 공격시. 전투 시작이니까 공격시마다 계속 오른다는 거겠죠? 자, 일단은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계속 올라가면은. 얘도 올려주자. 얘 진급시켜줘야죠. 지금 스펙이 너무 낮은 관계로 빨리빨리 올려주겠습니다. 방어 수정이랑 보조 수정 하나씩. 방어 보조. 방어 수정이랑 보조 수정. 방어 수정. 고급 방어 수정 2랑 보조 수정이 없는데? 길드 상점이었나? 이거 아닌가? 아, 이거 됐다. 금액도 없다. 자, 영웅까지는 찍어놔야겠다. 쓸만한 걸 떠나서 멤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쓸수 있는 걸로 위주로 해서 뽑아가겠습니다. 자, 먹어주고요. 이것도 올려줘야죠. 몇개 들어가는 거야?
33개? 올릴 수 있어? 2개, 3개, 4개, 6개, 7개, 8개, 19개, 11개, 12개, 13개. 야, 얼마나 스태미가 많은 거야? 14개, 15개. 아, 스태미 왜 이렇게 많아? 17개, 19개. 아, 그치. 아휴, 너무 도는데 오늘? 21, 22, 23, 24, 25, 26, 27, 28, 29. 몇 개 필요했지? 30? 31? 몇 개 필요해? 두 개 더? 야, 되게 많이 들어가네 이거. 됐다. 아, 좋아. 자, 올려주고요. 헬리몬도 올라가고. 전투력이 6만 넘어갔네요. 그보다 아큐라 한번 전투력 좀 보자. 8000. 확실하게 확실하게 강하네요. 좋아요. 이제 다른 애들 진급시키려면 레벨업을 좀 해야 되고요. 뭐 올릴 거 있어? 강화? 강화를 뭐래? 아, 오케이 오케이. 얘는 뭐 강화 안 되나? 아, 다 되네. 야, 40개가 있어? 돈으로 올리는 건데 그냥? 얘가 훨씬 세다. 얘보다 훨씬 세다. 전투력만 놓고 보면은. 세명이 좀 남는데 뭘 돌아야 되나? 자, 보자. 돌 게 없잖아. 재료 다 모았잖아, 나. 이거 돌아야 되나? 이거라도 돌자, 일단은. 다음에는 이거 올려야 되죠. 이거를 돌아야겠네. 이거를 60킬 돌아야 된다. 야, 징원해. 일단 돌리고. 아, 조각 먹어요, 조각. 엘리트 가서. 이거는 돌았고요, 아침에. 이건 바로 돌았거든요. 돌았나? 아, 돌리자. 지금 나 당장 시킬 수 있는 걸로 싸게 먹히는 애들로 갑니다. 절대 안 나오죠? 이걸 할 때가 아니야. 자, 아, 이 정도면 된 거 같고. 오늘 뭘 볼라 그랬지? 나 이거 볼라 그러면 자꾸 헷갈리더라. 모험 모드 다음 맵 그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다음 맵은 데블몬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제 방종할 때 채팅창에서 나왔거든요. 데블몬이 나온다고. 그래서 잠시 첫 번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스크린샷을 봤는데 좀 많아지더라고요. 복잡하게 나오던데 되게 세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지금 레벨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니까 지쳐두고요. 어때, 전투력 6만 500인데 이길 수 있지? 6만 500인데 많이 세졌을 거 아니야? 보자. 어떻게 싸우나 볼까요? 아크라몬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카테리몬이 너무 진 것 같은데? 아, 아니네? 아, 좋아요. 뭐 다음 기회 하는 걸로 하고 이겼으면 됐죠, 결과적으로. 자, 아, 오늘 그래서 뭘 볼 거냐? 뭘 볼 거냐가 아니라 다 보지 않았나요? 근데 뭘 보려고 나오긴 했는데 꼭 키면 다 까먹어. 아, 확실히 컨셉을 잡았는데 저번 시간에 일만 벌려놓고 제대로 본 게 없거든요. 아, 이거 안 봤다. 이벤트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환상 도전과 기술 작전이 있는데 어제는 기술이었고요, 그 전날은 환상이었죠. 오늘도 환상이네요. 이렇게 격일로 나옵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작전 같은 경우에 특정 포지션? 종족? 그쪽 관련된 애들만 사용할 수 있더군요. 저기 뭐가 필요한지는 매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비교적 쉬웠어요. 1짜리 에덱몬이랑 릴리몬이랑 아이언네오몬 이렇게 세 마리로 충분히 돌만 하더라고요. 환상도전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한번 가볼까요? 45레벨이 되나 합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건데 그냥 싸우는 겁니다. 아, 별거 없어요. 자, 소탕합니다. 뭐가 다른 거 밀어 던지려고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어. 소탕하자. 소탕하라고 소탕. 아, 조각을 주네. 되게 좋네. 나 침묵, 저번에 할 때는 침묵만 나왔거든요. 조각 주네요. 괜찮네요. 아, 나 변신도 했는데 좀 써먹어 봐야 되지 않나? 볼 데가 없어. 돌아서 마이더스 손 레벨업 한 번 더 하겠는데 이러다? 겸치 필요량이 굉장히 높아져 필요한 겸치량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자, 보시면은 아니네요. 뭐 이렇게 맞는 게 없냐? 바뀌는데 그 뒤집으면 똑같은 뒤집으면 잡으면 조각을 줘요. 아, 그래요? 좋네. 되게 좋은 거였네. 요즘 정화에서 굉장히 조각을 잘 주더라고요. 이번에 이벤트도 있고 잘 뽑아질 것 같은데 당장은 멤버는 약간 보고 이거 이제 조각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보고요. 얼마 남았죠 얘는? 이 정도 남았죠? 얘는 아트라 캡테리모까지 볼 것 같다 내 생각엔. 레벨업도 너무 쉽게 돼. 1캐스트를 하면은 어떻게 하나도 안 주냐? 캡테리몬 거 다음 거 풀리고 다음 맵 가면은 얘는 올리기 쉬우니까 얘까지 보고 이것도 테라스니까 각성도 해놨고 장비도 나름 얘랑 이제 아큐라면 이 멤버로 쭉 가겠습니다. 가다 막히면 그때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얘가 약간 불안하긴 한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릴리몬에 투자하는 게 낫겠죠? 릴리몬이 많이 보이니까 한간이 방어구로 하자. 각성? 각성. 전투력은 100. 아, 진짜 뭐지? 자, 생각을 잠깐 좀 해봅시다. 네. 얘기를 전에 다 했었나? 아, 분명히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전투 영혼 일단 봤죠. 강화 봤죠. 각성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못 봤고. 이게 각성하면은 뭐 좋은 점 있어 근데? 전투력 올라는 거야. 아, 그렇다고 하고요. 강등이 돼. 다시 하면은 레벨업 됐고 스킬 됐고 굳이 얘기하자면 별이 하나 붙으면서 스킬 하나씩 풀리면서 다음 스킬을 보는 건데 목표에 더 높은 데미지 올린다. 데미지율 증가 5% 그런 건데 마지막 거는 비슷하다. 데미지 감소랑 심화 있는데 비슷하죠. 지금 공격력 세지는 거랑 감소되는 거 이렇게 붙어있네요. 똑같이 그쵸? 아직도 풀릴 것 같고 이거 아무래도 계속 뒤집으면 추가되면서 뒤에 나온 애들 더 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센 게 나올 것 같은데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 생겼네요. 뭐 이렇게 많이 생겼냐? 좋아요. 자꾸 올라가는데? 지금 얘한테 매긴 거죠? 그쵸, 얘한테 매긴 거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 마리한테 매길 수가 있네. 블랙메탈, 블랙그레이몬 매길 거니까 얘는 두고 얘는 됐고 이거는 릴리몬 매길까? 여기서 아큐라몬 매길까? 매겨두자 당장. 당장 이겨야 되니까. 자, 매겨주고요. 한 건 몰라도 엘리트가 어렵더라고요. 얘도 매겨주고요. 얘죠. 맞냐 얘는 또? 아, 먹는데 한 세월이야. 됐죠? 80, 40, 400 나쁘지 않게 올라가네요. 이거랑 변한 게 없어요. 그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뭐 자잘하게 드는 거 있긴 한데 12시에 초기화되고 이벤트 때 시련의 탑 왕의 전쟁을 참여가 되지 이제? 이제 참여가 되는구나 해보니까 멤버가 하나 부족했는데 이제 되죠? 볼 때마다 우승한 사람이 다 달라. 신청합시다.
한 번에 진 배치. 어차피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출하죠. 아, 이렇게 나오네요. 교환. 여기서 아큐라몬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파랑색 댕댕이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보다시피. 아큐라몬 거는 어느 정도 얻게 될지 몰라도 살 수도 있겠다. 뭐, 그럴 것 같고. 사실상 다 봤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네요. 아, 너무 얘기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의 진화, 일단 메탈 그레이머라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얘가 약간 믿음이 가죠. 디지몬 게임 하면은 메탈 그레이머 그냥 오메가몬 있으니까 위쪽에 얘가 약간 믿음이 가는데, 뭐 나중 가도 얘는 쓸만할 거로 생각을 해요. 오메가몬이 나올 테니까 오메가몬을 약하게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얘는 쓸것 같고, 여기다 약간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 블랙 그레이머를 갖고 싶은데 한 세월 걸릴 것 같네요. 한 세월이야. 이거는 쉽게 못 보겠다, 얘는. 8개죠? 가차로 뜬게더 많기 때문에 한 세월이고, 이 멤버로 해서 일단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으로 가는 걸로, 나중에 뭐 추가가 된다거나 새로운 게 보이면 그때 킬 건데, 당장 볼건 없네요. 레벨도 약간 낮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데블몬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예 다음 거를 어느 정도 돌다가 스토리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돌다가 그 다음에 올리는 걸로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진짜 신무기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고 좀. 레벨에 맞춰서 키지 않고 레벨을 올린 다음에 새로운 게 열리면 열린 거좀 알아보고 키겠습니다. 너무 모르는 상태로 켜니까 님안 걸릴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키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